그럼 이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일정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고, 또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한 작품, 그리고 좋은 의도로,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쉼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자리가 저한테는 지금 너무 좋고요. 베를린도 물론 저한테는 일정이지만, 잘 하고 와서, 그리고 이제 갔다 온 이후로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의 박수와 응원 속에서 이제 가게 된제 입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들을 치러야죠. 가서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시크릿 가든을 무시를 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환이를 생각하고 아니면 주환이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객분들이 극장에 오시면 많이 어떻게 보면 서운하거나 섭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르를 만약에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좋게 영화를 보실 수 있고, 훨씬 더 재밌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객석을 메워주실 관객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